아, 반갑습니다. 어서 들어오시고요. 2천만 돌림 16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.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이다님. 안녕하세요. 왜 저 따라하세요? 곡성군은 어딘가요? 대황 곡성군 모르세요? 야인시대에 찍은 곳 하나투어 회장님 고향 중사진 김윤영 고향 제가 이김 그게 누군데? 저요? 망골만 주세요 강화 좀 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강화해야지 망골만 주세요 아 오케이 굿 아 이게 안 붙네 한 번 더 누를 수 있을 듯? 형 인생 망치는 것 중에 딱 세 개만 하자 흡연 강화 도박 결혼 루아요 루아 하면 인생 망합니다 밥 줄까요? 네 야 공인속이야 님들 빨리 와서 먹어 공인속이야 무공 100짜리 싸구려라고요? 맛이 왜 이러냐고? 아 뭐 이 사람들이 수바 주면 주는 대로 드세요 내 영지에서 뭐 하냐고요? 이 사람들 숙제 끝나고 지금 할 거 없어가지고 지금 뱅글뱅글 도잖아 지금 야 어디 건방지게 날개 빼라 센세 그래 저 밥 안 줄 거예요 아 나 이제 알았어 야 밥 줄게 야 공이속이요 나도 먹어야 되는데? Nope. 야 내 밥! 야 님들 여기서 뭐하냐 나 오늘 뭐 안 해 야 무슨 뭐 환송이 아니야 지금 여기 그 영지에 계시는 분들 1540 이상 부캐릭 몇 개 있어요? 4개, 5개, 3개, 하나, 2개 정상인이 3명밖에 없네 뭐지? 어? 뭐지? 뭔 소리지? 어? 6개였다가 기상 나오면서 7개 되는 게 정상임 아무튼 그럼 나도 그래 아 이게 게임이 좀 빡센 게 신규 캐릭 나올 때마다 하나씩 늘려가다 보니까 계정 꼬라지가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? 이게 무슨 돈 벌려고 키웠다기보다 그냥 신규 캐릭 나올 때마다 하나씩 찍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신캐는 계속 나오는데 원정 대제안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요? 어림도 없어 어떻게든 짱구 굴려가지고 다계정 골드 줄이는 거 아니면은 원정 대제안 절대 안 풀어줄 것 같아 숙제 안 하고 이대로 놀다가 가고 싶다고요? 솔직히 말하면은 일리아칸 말고 뭐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약간 나도 로자 타임이 온 건가? 그러니까 내가 맨날 뭐 키우고 싶다 뭐 키우고 싶다 노래 부르는 듯? 잠깐만 쿠크 개성이 무기 개성이 쿠크 몇 개 필요하죠? 얘 보석 없냐? 쿠크 가실 노보석 깨드림 노보석 깨주실래요? 쿠크 버스 좀 해주실 분? 응해 자 에스더의 기운이 만약에 뜬다 좀 기쁘겠죠? 형님 하필 닉이 닉네임 왜? 형님들 좀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노보석 버스트라도 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몇 천만 원 뜸 기대하셈 단열 먹으면 10만 원 야이씨 버스트 몇 스택이냐 20스택이 쓰는 거 와우 뭐야 뭐야 이거 야 수바 이게 말이 되냐 잠깐만 어, 버블 지금 들어왔네 천상이 없을 듯한디 와우 야 얘는 좀 스펙업 해줄 맛 좀 나갔다 이거 존내게 세겠는데요 그래도 버스트 부캐치고는 나름 열심히 맞춰놨어 바바님들 유물구간 특화 1700임 요거 맞추는데도 돈 살짝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버스트 성장 체감 좋긴 해요 버스트가 성장 체감이 존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데미지가 하나에서 거의 몰빵이니까 장비 좀 바뀌고 뭐 하면 데미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냐? 말 나온 김에 그냥 아브릴까지 가가지고 장비 한 피스 계승해놓을까? 언젠가 손댈 것 같은데 아부도 노보석? 아 맞다 야 아부는 보석 끼고 가자 아 근데 보석 아니 그냥 가지 말자 어. 칠멸옹 빌려줄 테니까 다녀와라고요? 갔다 올까? 가자 그래 그냥 아부 장비는 좀 맞춰놓자 야야 10렙 왔다 10렙 이거는 왜 빌려주는 거야? 야 근데 야 이거는 아 이거 횟수 없구나 아 블리츠 옹염 아 이건 되겠지 아 블리츠 멸아 야 갑자기 걔 간지 헐 부활 야 의지 아바타 진짜 오랜만에 입어본다 나도 한때 의지 아바타 6벌이 있었는데 아르고스 가겠다고 수바 의지 아바타를 3벌을 팔았어 씨와 퍼클 했다고요? 아르고스 퍼클한 거 아무도 몰라 수바 그래도 님이 알아주네요 고맙습니다 간다 와우
얘도 근데 크리 안 뜨면 피곤하네. 이야 데미지 진짜 개쩐다. 야 그리고 내가 스킬을 되게 못 굴리고 있는 거야. 이거 뉴비들이 할만하겠는데요? 기본 기조가 뭐냐면 스핀 커터로 백어택 데미지 증가시켜 놓은 다음에 얘네가 들어가주면서 스택 관리를 계속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. 사이클도 그렇게 어려운 캐릭이 아니라서. 어 너무 아파. 무서워. 한 대 맞으면 죽어. 12중쳐. 쫀대. 야 이거 3사관문 갈 사람 남아봐. 야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16강까지 해야 된다고요? 야 님들 해산할게요. 야 여기 돈 쓰기 싫어 이거. 아 뭘 6이야. 1, 2만 간다고 했잖아 처음에. 해산 쏘리. 지금 이거 예림이가 최대 아이템 달성 레벨 1487이었는데 장비 다 뽀개고 복구한 거라 수바 장비가 이래. 심지어 아바타도 갖다 팔아버렸어 전압도. 발탄 버스라도 탈까? 발탄 독시버스 얼마입니까? 시청자분들 남는 게 발탄이라고요? 발탄 방 파달라고? 님들 심심하가 보구나. 발탄 껍데기만 좀 먹고 올까? 입장은 되냐고요? 아 입장 랩도 안 되는 건가? 야 수바 못 가 나. 나중에 해놓을게. 저 캐릭이 뭐냐면 1년 전에 삭제한 캐릭인데 캐릭터 자체는 복구가 됐어. 근데 캐릭터 삭제하기 전에 장비를 뽀개고 삭제를 했단 말이야. 아 장비를 왜 뽀갰을까 수바. 딴 데 쓰지 말고 알카한테 써라. 야 뭐야 이거. 야 이거 카푸치노님 잘 쓸게요. 일단 알카 빤스부터 사줄 거예요. 아르카나 빤스 졸라 비싸잖아. 야 아르카나 빤스 30만 골까지 갔어요? 와 나 급추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사주고 수박 개 떨어버렸는데. 시청자한테 누가 사갔냐? 정부 알카 빤즈 30만 골, 이다 빤즈 5천 골. 나는 항상 그럴 때 현타가 와. 문득 캐릭터 아바타 막 몇십만 원어치 사주고 방송 끝나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잖아? 티셔츠 5천 원, 빤스 만 원, 반바지 5천 원, 수박 다 해서 2만 원이야. 씨. 잠깐만요. 영국 사람이 돈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링크를 주는데. 얘는 진짜 어떻게든 내가 정전 붙여보려고 강화도 그래도 나름 부캐 중에는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네요. 가라. 근데 개같이 부활했네요. 근데 나는 그때 아르카나 지우고 한치 후회도 없었던 게 게임은 있잖아 아까워서 계속 하잖아? 그거 독이야 독. 루아 4년 만에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재미없으면 안 하는 게 맞아. 그냥 억지로 하면은 루아 현타가 온다니까. 방송 중에 발탄버스 돈 내고 타도 되나? 그냥 파라고? 발탄버스 기사 7명 구합니다. 아 너무 좋다. 자 오르드 3명이네 나이스. 무력 개꿀.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. 야 평균 레벨 1570이야 씨. 이것도 어찌 보면 1인 버스 아니냐? 암수는 던져. 아유 그럼요 비담수로다가 던져드릴게요. 손님분 김익 참여형 버스인데 김익은 할 줄 아시죠? 아유 그럼요. 어 왜 황제가 뜨지? 아 황제구나. 예림이 바보야. 암수 하나 깠습니다. 한타 시원하게 가십시오. 나이스 도태! 데미지! 지렸다 470만. 제휴 카드는 뭐야? 황제 세팅할 때 좀 쓰는 건가? 아니 그 제휴 카드 말고요. 오 나이스 고맙습니다.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 전 재산의 절반을 입찰하겠습니다. 깔끔하게. 돈 쓰지 말고 강한 아이라고?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알았어? 번호순! 형님은 버스 같은 거 안 하시나요? 전에는 아르고스 버스나 발탄 버스 정도는 잠깐 했었던 적이 있거든 전에? 근데 이거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버스 돌릴 때는 채팅을 아예 못 봐. 그러니까 버스 돌릴 때는 내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하는 거야 그냥.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버스를.
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아까 화장실에 가서 똥 쌌더니 배고프네요. 밥 좀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.